예, 부동산 꿀팁의 김선상입니다. 자, 오늘 또 소개할 매물은 가야산 정밀봉지의 가야산 국립공원입니다. 만물상이 한눈에, 또 상안군도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올려다보이죠. 내려다보이는 게 아니고. 가야산 국립공원 바로 밑에 있는 전원 별장부지입니다. 인근에는 지금 보면은 전원주택들이 또 주말 세컨하우스로 돈 많은 분들이 여기 집 짓고 살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경치가 문캉 좋다 보니까 우리 경북 성주군 가천면 포천계곡 인근에 신계 용석하마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땅값도 평균 60만원대 70만원대 계곡 끼고 있는 거는 또 70만원대 이상 육박한 그 정도 가격으로 매매되는 그런 곳의 멋진 산골 청정지역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땅은 요 밑에 요 땅입니다. 고추밭하고 일단 요 일부 좀 묶여져 있는데 요 땅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선 그 카카오 지도하고 토지 이용계획 확인은 또 이것저것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지도 갑니다. 카카오 지도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여기 있습니다. 경북 성주군 가천면 신계리에 있는 전원별장부지 기촌주택부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곳이 가천면 소재지입니다. 가천면 소재지에 면사무소 주소 그리고 대형마트가 두 군데 있습니다. 굳이 장보로 성주읍내까지 안 나와도 됩니다. 성주읍내까지는 약 20분에서 25분 사이 정도 하면은 충분하게 성주읍내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가천면 소재지에서 우리 그 요 땅까지는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성주읍내까지는 20분, 25분 사이에 도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오늘 제가 이제 가천에서 이제 올라오는 길은 두갈래 길이 있는데요. 성주읍내에서 이렇게 돌아가 가천면 소재지를 관통해가지고 이렇게 금봉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 방향이 한 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성주읍내에서 쭉와가지고 수성리에서 돌아가지고 다시 좌회전해가지고 화정리에서 쭉 올라오는 포천 계곡을 따라서 계속 이렇게 올라오면 되는 갈래가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거지 뭐 두 군데 다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그래서 제가 오늘 온 곳이 땅 위치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올라온 위치는 이렇게 지방도로 타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와가지고 바로 커브길에서 좌회전 제가 들어오면은 여기까지 쭉 들어옵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요 지방도로를 타고 와가지고 이렇게 좌회전해가 슉 돌아가지고 바로 현장까지 시작 돌았습니다. 찾기 아주 쉽습니다. 자, 됐고. 자, 우리 땅에서 이렇게 보면은 정면에 이제 바라보이는 곳이 가야산입니다. 가야산. 자, 우리 땅이 여기 있잖아요. 자, 여기가 이제 가야산 정상입니다. 칠불봉, 상왕봉이 바라보이는 곳의 우리 땅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가 이제 땅이고요. 우리 땅에서 가야산, 칠불봉, 상왕봉이 바로 보인다. 전망 좋고 경치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지적경계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짠, 지적경계로 들어왔습니다. 자, 대충 한번 그려봐 드릴게요. 이렇게 자, 반은 고추밭이고 반은 켜진 땅이다 생각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공격이 쌓여져 있는 앞부분까지 요렇게 땅이 요렇게 생겼다 이래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땅은 약간의 범면은 있습니다. 우리 범면이냐면 이 부분에 조금 범면이 있다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땅 길이를 한번 재볼까요? 길이를 한번 재보자. 앞뒤로 66m 폭 22m 24m 이 정도 되네요. 충분하게 건물 짓고 전원주택 짓고 텃밭 정자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그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향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렇게 정남향입니다. 여기가 이제 정북이고요. 여기가 정서향이고 여기가 이제 정동향입니다.
자, 그래서 향후 우리 집을 어떤 방향으로 짓느냐? 이 방향으로 보고 건물을 지시면 됩니다. 이 방향. 5시, 4시 방향, 뭐, 동남향으로 건물을 지으면 좋겠다. 방향이 다 고래 털어놨습니다. 이 마을은. 그렇게 건물을 짓고, 위에 따라기보다는 좀 낮지만은 나중에, 전원주택 지을 만한, 위치, 기초, 공사만 좀 높게 해서 건물을 올리면은, 뷰가 그대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자, 토지 이용객 가기 전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 빠졌네. 이 땅 옆으로 포천 계곡이 철철철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사시사철 계곡이 마르지 않고 철철철 흘러내려가는 계곡 일곱수입니다. 일곱수. 여기서 이제 만기점에서 물이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포천 계곡이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유명합니다. 여름에 피서지도 아주 각광받고 있는 신계 용사 포천 계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토지 이용객 확인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짠, 넘어왔습니다. 토지 이용객 확인으로 바로 넘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 경구, 성주군 가천면 신계리에 있는, 기촌주택, 그 다음에 전원별장부지 위치의 최고의 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지역을 한번 볼까요? 자, 지목은 답입니다. 지목은 답. 옛날에는 나라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은 반은 고추가 반은 묵혀진 땅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면적은 1399제곱미터 총 423평입니다. 그리고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럼 비율 40에 용적률 100 나옵니다. 전국 말해서 169평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펜션 해도 됩니다. 펜션, 카페 이런 종류로 해도 무방합니다. 앞에 식당도 나와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식당을 매물로 내놓으셨습니다. 나중에 식당 가고 싶은 사람은 그 앞에 있는 그 식당도 인수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현상 변경 대상 구역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는 만기점 성산 이씨 그 제실입니다. 제실도 있고 이제 예전에 뭐 공부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외곽 300m 아니기 때문에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노후문화재이기 때문에 전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다시 급경할 필요 없고 건축가 내는데 문제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리도로는 경상북도 땅입니다. 그래서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 걱정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다시 현장으로 갑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나가겠습니다. 이곳은 경북 성주군 가천면 신계리입니다. 여기가 신계리고 저기는 용사리고 그렇습니다. 저기도 용사리고 그 신계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계용사. 자, 요 드러친 땅, 요 땅은 아닙니다. 우리 땅은 바로 밑에 있는 땅입니다. 자, 4m 도로, 약 4m 도로 폭의 도로 접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부지 면적은 423평입니다. 자, 이곳의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나중에 169평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차를 몰고 돌아가지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하단부부터 한번 볼게요. 자, 하단부는 이렇게 옹벽으로 공사가 마무리되어 있어서 토사가 유실되거나 그럴 염려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 이렇게 옹벽 공사가 완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좀 더 실평수를 찾아보려면은 옹벽을 기준해가 조금 더 석축을 쌓든지 하면은 좀 더 큰 평수를 제대로 된 평수를 찾아먹을 수는 있겠는데 이대로 자연스럽게 그대로 놔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안으로 지리해 보겠습니다. 지목은 답이고요. 그리고 여기 식당을 했었는데 지금 손님이 없네. 겨울이라서. 자,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땅은 동남향이라 보시면 됩니다. 동남향. 도로로 해가지고 비스듬하게 차를 돌리게 와야 되니까 집은 저 안에 앉혀야 되겠다. 자, 한번 들어가보자. 고추밭. 여기는 하지, 아직 저, 해발이 일단 높으니까, 어지 눈 왔더라고요. 해발이 높으니까 이렇게 눈이 많이 와 있다. 토질도 좋네. 보니까 기름진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평합니다. 그리고 우리 땅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평평합니다. 그리고 집 방향도 나중에 건물을 칠 때는 뒤쪽으로 바짝 당겨가지고
이 방향으로 보고 여기 아박산이거든요. 이 아박산이 싶어도 아박산을 보고 건물을 때려야 될 것 같아. 아니면은 저 집 방향처럼 제 차 있죠, 제 차. 제 차가 서가 있는 방향으로 건물을 짓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정남향이거든요. 가야산이 바로 보이는 데가 정남향이기 때문에 제 차 서가 있는 쪽으로 하면은 그지 정남향에 가까운 전원주택 부지다 이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성토 작업은 짜다시피 할 건 없을 것 같고 평평합니다. 땅이 전기는 땡기면 되겠고 지하수는 나중에 하나 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뽀도독 뽀도독 듣기 좋죠? 이 뽀도독 뽀도독 눈도 진짜 오랜만에 왔어. 이쪽 뒷길도 있다. 이쪽으로 지금 도로도 있습니다. 아이고야, 물이 앱어 내려온대. 나중에 농사 짓는 물은 여기 물이 좀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 물을 사용해 가지고 농사 지어도 되겠다. 자, 전기는 인입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지하수를 하나 파야 될 것 같고 그러네. 굳이 축대 농사는 안 싸도 되겠다. 아이고 참 추억이 많은 동네입니다. 제가 우리 제 고향은 요 앞에 보이는 산 있죠? 산 너머에 제 고향입니다. 경북 성주군 가천면 법전리 아전촌 갑니다. 아전촌에서 제가 태어났고 여기는 이제 신계용사 우리 친구들도 많아요. 여기 저 앞에 큰 가수원 저거는 그 이제 제가 아는 형님입니다. 부자지 부자. 가수원이 만 평이 넘어. 이 동네에서는 제일 부자일걸, 저 형님이. 아무튼 이 동네는 땅값 비싸요. 가야산이 있기 때문에 또 옆에 또 옆쪽으로 이제 포천 계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전원주택 보이죠? 그리고 뒤에 저 산 보이죠? 저 산 뒤쪽에 또 만기점 가는 동네가 있어요. 만기점 가는 거기 계곡이 좋아요. 동네가 아니고 참 계곡이 정말 좋아요. 여름에 피서지로 꽉꽉받고 있는 곳이에요. 정말로 좋습니다. 우리 동네가. 아따, 바람도 시원하게 죽여준다. 시원해. 저 가야산을 보십시오. 저놈의 가야산을 보면서 내가 꿈을 키웠는데 결국은 뒷도네. 뒷도 결국은 또 우리 고향으로 왔네. 땅 소개하다가 뭐 별 소리 다 한다 그죠? 그 어쨌든 간에 이 땅은 뭐 평탄 작업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꽃주밭 보이시죠? 꽃주밭 저 중간에 센터에 건물을 짓고 방향은 제 차 서가 있는 방향 저 방향으로 해서 건물을 짓면 될 것 같아요. 전기 인입 가능하고 지하수는 파야 될 것 같고 저렇게 저 집처럼 멋진 전원 별장 하나 짓고 세컨하우스로 활용하시든지 아니면 뭐 힐링하우스로 활용하시든지 좋다 이게. 자, 오늘 가야산 국립공원 바로 밑에 전원 별장 부지 또 세컨하우스 부지 또 아니면 농막 하나 갖다 놓고 왔다 갔다 하시다가 완전 이제 정년퇴직 하시거든 이러고 들어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땅값은 저렴하게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북 성주군 가천면 신계리에 있는 땅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또 방송 때 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추워라 입 돌아가겠다.